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 여자라면 대부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 앞에 서는 여배우들에게는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 복귀를 하면서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끝없는 인내심으로 명품 몸매를 갖고 가는 여성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그 주인공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언제나 대중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여성 스타들. 특히 휴식기를 가진 뒤 컴백하면서 더욱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스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컴백한 여배우들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스타, 바로 중견 배우 김수미입니다. MBC 새 주말 드라마 애정만만세에서 크리스탈 박 역을 맡으며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김수미. 극중에서 가족들과 괌에서 함께 여행을 즐기는 장면에서 김수미는 과감한 호피무늬 비키니를 입고 등장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극중에서 가족들과 괌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 장면에서 김수미는 과감한 호피무늬 비키니를 입고 등장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1951년생으로 올해 환갑을 맞은 김수미의 몸매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력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세요. 요가 같은 것도 하시고 반신 욕 같은 것도 건강하시게 하셨어요. 건강하게. 그동안 관리를 꾸준히 하셨으니까. 주름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매끈한 피부에 군살 하나 보이지 않는 늘씬한 몸매까지 61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김수미의 몸매는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수영장 씬에서 아찔한 몸매를 드러낸 또한 명의 스타. 안녕하세요. 도미솔 역할을 맡은 이소연입니다. 바로 주말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으로 돌아온 이소연이 그 주인공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된 워터파크 물놀이 장면에서 이소연은 핫팬츠에 셔츠 끝을 가슴 쪽으로 묶은 섹시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드러난 이소연의 몸매, 뱃살 하나 없는 S라인은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60대에도 외모에 관해서라면 절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여배우들. 때로는 캐릭터에 맞게 체중 감량을 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시티홀 이후 2년 만에 여인의 향기로 브라운관에 복귀한 김선아. 몰라보게 늘씬해진 모습으로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김선아는 튜브탑 드레스 차림으로 당당하게 뒤태를 자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뒤태 정말 지난 2005년 내 이름은 김삼순에 출연했던 김선아는 캐릭터 변신을 위해 10kg 가까이 찌워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에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주인공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위해 한달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무려 14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질문이 받아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또 살이 새로운 드라마와 함께 앙상하게 마른 몸매를 공개한 스타는 또 있습니다. 바로 새 주말 드라마 애정만만세의 주인공 이보영인데요. 이번 드라마에서 이보영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청순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탈피해 밝고 명랑한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재민 역을 맡은 이보영입니다. 생애 처음 이런 밝은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찍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영의 캐릭터 변신만큼이나 달라진 그녀의 몸매 역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다음은 오른쪽. 다른 모습이 되게 하고 싶다는 제 안에 그런 욕구도 분명히 강하게 있었고요.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미니 블랙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던 이보영은 어깨라인과 쇄골라인이 도드라지는 V넥의 드레스로 재련미와 섹시미를 동시에 뽐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카운트다운으로 스크린에 복귀할 예정인 전도연은 최근 한 패션 잡지 화보 촬영에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했습니다. 가슴 라인을 아찔하게 노출하는가 하면 숨 막히는 뒤태를 그대로 드러낸 도발적인 포즈로 팜므파탈적 매력을 선보인 전도연. 아기 엄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늘씬한 전도연의 몸매는 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되게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캐릭터 변신을 위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아름답고 완벽한 몸매를 가꾸는 여성 스타들. 몸매가 곧 패션인 그들에게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